달랏 핑크 성당에 왔습니다. 핑크 성당. 마리안 도나미네 데 마리아. 지금 이슬비가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네. 금세 해가 졌다가 비가 왔다 그러네요. 여기는 지금 베트남 달랏 핑크 성당입니다. 핑크 성당은 아마 그 외벽이 핑크색으로 페인팅 되어 있어서 그렇게 부르나 봐요. 핑크 성당 탐방 중입니다. 뭉쭈 양신. 저 정문 입구에 수탉이 있는데 수탉이 떨어졌다네요. 핑크 성당 외부입니다. 엊그제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있어가지고 장식해놨네요. 저기는 이제 성당에서 건물도 완전히 핑크색으로 해놨네요. 성당 내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당 내부는 어떻게 샜는가? 계단 옆에는 꽃이 쭉 심어져, 화분에 심어졌고요. 달랏 핑크 성당이랍니다. 성당 내부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요셉과 마리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구간에서 달랏 핑크 성당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달달라 핑크 성당. 오, 달라 핑크 성당 안쪽입니다. 공원을 이쁘게 꾸며놨네요. 달라핑크 성당 뒤쪽입니다. 지금 건물 뒤쪽에 들어오는 오른쪽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네, 터널이 있고 꽃이 아름답게 심어져 있네요. 핑크 성당 안쪽에 정원입니다. 와우, 핑크 성당, beautiful, so beautiful, 너무 예뻐요.